PCS 아시아 체리티 쇼다운 오늘 네 번째 경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리프레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또 경기를 치를 필요가 있겠고 과연 밀리터리 베이스가 나올 수 있을지 자 그리고 또 다른 한국팀 선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합을 맞춰가는 단계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열심히 해서 트로피를 들고 우승할 수 있는 날이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주차 때는 좀 인원 손실을 최소화해서 치킨 먹는 모습 꼭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고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장점들만 많이 살린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3회차부터는 진짜 다시 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엘리먼트 비스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드렸는데 2주차 때는 그런 걸 더 보완해서 꼭 한국 상위 세 팀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끄럽지 않은 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지, 엘리먼트 비스틱 그리고 쿼드로 선수들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아, 한국 팀들이 사실 고난의 행군에 가까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명검은 사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두드림을 계속 받으면서 차가운 물에다 들어가고 계속해서 연마를 하고 담금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 명검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팀에 어떤 배울 점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아, 이런 점이 조금 강점이구나 하면 우리 몸으로 체화시키고 하는 움직임이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기름 안으로 들어가서 바싹 튀겨줘야 두번 튀겨야 돼요. 담금질 치킨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안전구요 스탈벌을 포함한 북쪽으로 잡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잡히는 장기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장기장 굉장히 반갑긴 한데 템바 위치 보세요. 지금 또 이거 네. 보고 서번이 바로 지르나요? 충분히 네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몇몇 선수들은 지금 내려서 파밍을 하고 위치한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러시비 게이밍도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플레이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몇몇 선수들은 좀 이동을 생각을 하네요. 자, 지금 줄소에서 파밍하고 있는 게 엿보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템바의 나머지 선수들이 이 러시비 게이밍의 흐름을 지켜봤기 때문에 몇 대 어디로 갔다? 오케이 약한 곳 찌르자 혹은 비어있는 곳 찌르자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작은 야스나야 쪽으로 엘리먼트 비스틱 레시도 가고 있고 이너 템바도 가고 있고 네네. 아 이건 추격인데요. 네 베릴 들었어요. 30발로 널 정리하겠다. 아니 진짜 과감한 판단인 게 러시비 게이밍은 내리자마자 차량을 가지고 이동했고 네, 티엔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주유소에 들어가서 막 총기류를 막 수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동 중에 상대 차량과 만나게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잡아내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좀 엿보였습니다. 근데 또 버기가 워낙 날렵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레시 선수 혼자 있어요. 변수가 레시 쪽으로 웃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러시비 게이밍이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같이 들어왔던 타이밍이 있고 또 지금 함께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네. 충분히 이 레시 선수의 위치를 알 법도 한데 예 몰려다니고 있죠 보통 모른다면 저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레시 지금 헬멧 없고 조끼 없어요. 네. 자 이거 문 열는 맞는 소리 알 수 있어요. 네. 이거 서로 미리 소리 조심해요. 조심해요. 임슈라이트 레시 김동준 아, 너무 달콤해요. 아 레시 그렇죠. 지금 상대방의 이 점프에 에임 따라가는 게 완벽했어요. 이거 프리파이어 미리 쏘기 네. 아 이 스킬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깔끔했습니다. 풀 밟는 소리에 시상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아,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와, 이 위기를 일단 넘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벌써 하교하나요? 네. 중앙을 먹겠다는 그 야욕, 네. 야심. 이거 졸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빠르게 나왔어요. 이게 네. 추악이거든요, 거의. 네. 자, 이동을 좀 해주면서. 로족 쪽을 점거하면서 위아래로 치고 갈 수 있는 다리 쪽을 점거하게 된다면 포에임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VR로 기블리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거 네. 내려서 한번 승부 보나요? 고에이에 웰리스 혼자 있고 둘이 지나가고 이거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직장에 숨었어요. 자, 내리고 그리고 에어 쌓아야죠. 네. 자, VR로 기블리가 제일 잘하는 거 건물 탈환. 네. 건물 진입 속에서 팀파이트거든요. 이겨내야 됩니다. 서로 백업할 수 있는 위치를 좀 같이 봐주는 게 중요해요. 자, 식생이 많아요. 중앙 차고지. 네. 차고로 돌고 있어요. 통과. 점프. 자, 차고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골보 조심해야 돼요. 히카리 이걸 넘어가나요? 오, 진짜 과감하긴 한데. 네, 아군의 위치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전투를 펴. 아니. 조금만 더 아군의 위치를 같이 생각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침착하게 네. 해야 돼요. 자, 그래도 바로 대박업. 대박이야, 대박이야. 스피어처럼 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아, 이거 중키는 속도가 살짝 느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아, 대바와 히카리 모두 기절, 스피어 혼자 남아있습니다. 이게 다수, 그러니까 숫자에서 위에 있는 전투에서 계속 밀리는 구도가 나오고 있어요. VR로 기블리도 그랬고, 엘리먼트 비스트도 그랬고요. 유리할 때 더 침착하게 풀어가는 게 상대 팀은 오히려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계속 조여오거든요. 그렇죠. VR로 기블리가 한국 팀 내에서 에란겔에서 이런 구도 잘 이용하는 팀이긴 하지만 더티복싱은 중국 팀들의 어떤 네. 기본 교양 같은 과목이었거든요. 자, 맞습니다.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요. 자, 너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자, 무슨 티켓으로 내놔라. 아, 통행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자, 이 킬만 가져가도 되는 이것도, 게 이것도 한 번. 한 번 더 노려볼만 해요. 차량 한번 기울 수 있죠. 네, 뒤뚱. 자, 야차 출격. 뒤쪽에서 때려줄 때. 한 번 더. 여우 감. 자, 야차가. 네. 자, 성장 그 사이 기절. 성장 확실이네요. 네, 이쪽 수색하게 했는데요. 인원을 좀 붙였거든요. 이건 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네. 네, 스플릿 운영하다가 한 명이 또 잘렸고요. 오늘 엔투스도 스플릿 운영하면서 계속 그런 약점이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젠지가 이동할 때 견제를 또 받고 있어요. 네, AKM이긴 한데 데미지가 좀 절반 정도 들어가죠. 자, 어쨌든 이 스탈버 쪽에 자기장이 잡혔기 때문에 스탈버 오솔길 네. 하얗게 표시가 난 그 위치를 잘 점령하고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매치. 자, 스피어가 4AM 선수들 이동하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인펜트리도 네, 강남 쪽에 있는 네. 다리들을 활용을 해서 다수의 팀들이 좀 이동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에는 인서클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교전보다는 대부분 차량이 좀 지나가더라도 우리도 먼저 이동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다수의 팀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핀도 인서클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기장이 서번이 오른쪽 창고 자기장이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 비비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장, 그리고 매치가 됐어요. 네. 템바도. 템바는. 자. 과감하게 지금. 그냥 막 가요. 네. 린슌도 위험하거든요. 템바 양쪽에서 침입하고 그 들어가는 동선이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은 이미 인서클 안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에 다른 팀들도 동선상 중앙에 위치한 곳들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성장 선수가 잡히는 과정이죠. 이건 먼저 점을 찍어두는 엔투스 특유의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네 명이 이렇게 뛰어들어오면 사실상 좀 답이 없죠. 이게 그렇죠.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GS 베를린 선발전에서의 모습과 지금 이 국제전으로 넘어왔을 때 큰 변화는요. 대부분 팀들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할 때 과감하게 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플릿 운영에서의 계속 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네. 네. 자, 다음 안전구역은 스탈버를 벗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의 그 인구수 차이가 명확하죠. 네. 그리고 대지 분포도 또한 한 6.5 대 3.5 혹은 6대 4 정도 되겠네요. 네. 다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긴 한데. 자, 중앙으로 밀집하는데요. 이거 엎드려서 쏘는 거예요. 저. 자, 호엠과 템바, 네. 크리핀까지. 이쪽에 지금
포엠이 템바 게임이 들어가는 거 한번 저지하는 동안에 그리피는 지나갔는데. 자. 주유소에서 그리피. 아! 아! 자, 그래도. 오! 그래도 웰리스 눕혔고요. 자, 솔타 먼저 넣으면서 넣으면서 네. 천천히. 투하트 천천히. 아직 기절됐기 때문에 살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만 해주면 돼요. 집착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기서 본거 같았는데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자, 카운팅만 잘하면 한 번 더 네. 그리핀 소생할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습니다. 네. 이 타이밍을 엘리먼트 비스틱은 이용하려고 하죠. 엘리먼트 비스틱 끝났어요. 자, 그럼 엘리먼트 비스틱도 뛰어야죠. 주유소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원의 거리, 그러니까 서로 간의 거리가 좀 있어서 바로 붙일 수 없지만 맞아요. 이거 들어가는 게 맞아요. 포에를 다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면 잽이라도 날리고 오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쿼드로가 VR 루기블리 혼자 스피로 혼자 살아있는 집 쪽으로 왔습니다. 이거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하나 좀 조심스럽게 찾고 있는 것 같죠. 소리를 죽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러시비 게이밍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빼가 옵니다. 엎드린 거 봤어요. 네. 자, 그리고 기절 안 나오니까 여기서 헤딩 하나 한꺼번에 들어가서 확인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위로. 네. 근데 체력 낮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스피어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포에임도 정리됐죠? 네. 그러면 엘리먼트 비스틱이 지금 주유소가 비었다는 거 알 거란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교전 킬로가 정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자, 실버 살리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티안티안이 수색하러 갑니다. 아, 이거 못 뺏어 먹나요? 가져갔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를 먹고 있는 건 다리가 두 개가 있는 지점 동시를 쳐다볼 수 있고 공략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중요 지점으로 티안바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먼트 메시틱 같은 경우에도 주유소가 비어져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쪽을 좀 주시하고 있다가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체중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해안가 따라서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 젠지 아쿠아파이브는 이미 잡혔습니다. 서버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엿보고 있는 것 같죠. 아마도 지금은 서버니 비었을 거다, 유령 도시일 거다 하고 있는데 아, 많이 어려워요. 예, GEX의 치아웨이 선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오른쪽 서버니 오른쪽에 있는 능선 쪽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네. 그렇죠? 아예. 예, 지금 서버니 지금 능선 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슈팅 레인지 쪽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왼쪽으로 붙었죠. 네, 이건 젠지에겐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려서 한번 슥슥 훑어보고 살짝.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요. 오, 네. 자, 안전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자, 젠지고요. 해우소에 있는 거 파악했어요. 네, 파악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엔투스도 한번 술을 놨는데 도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판자집이거든요. 자, 언더도 이동합니다. 엔투스 현재 3명.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오른쪽 숲으로 안 가면은 또 티엠바에게 공략당할 수 있습니다. 대충 됐다가는 이거 큰일 나요. 자, 막내 좋아요. 자, 막내. 네. 슬슬 살아납니까 엘리먼트 미스틱. 자, 화키를 킨치가 냈습니다. 자, 어쨌든 엘리먼트 미스틱 지금 경기까지 해서 81점으로 젠지와 동률을 이뤘어요. 저 확인하고 있죠? 막내. 자, 램바 여기서 아, 도망가네요. 막내 바로 빠져줍니다. 잘 참았어요. 네. 네, 팀 커즌도 오늘 경기가 제대로는 안 풀리고 있고 지금 엘리먼트 비스틱 막내 선수 시동 끄고 각 벌리는 플레이예요. 자, 엘리먼트 비스틱 지금 디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 정리하려고 한번 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킨치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자, 동선 한번 포위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디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막내 돌아왔죠. 뒤쪽으로. 이게 막내 선수가 상대방의 위치 파악한 다음에 아예 차량을 세우고 주위 정찰하고 있는 거에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리 죽이면서 한번 노려보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이게 만약에 막내 선수에게 수류탄이라도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하나씩 넣어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네. 자, 선시터와 LYD가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잽을 때리고 도망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각 벌리는 타이밍 보세요. 자, 그리고 아웃서클 젠지인데요.
자, 지금 많이 어려운 거 맞지만 그래도 정보를 좀 모으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싸움을 이용해서 우회를 하겠다. 이 네. 아래쪽으로 젠지가 돌아가고 있고요. 자, 잘 돌아오고 있는 젠지입니다. 오, 여기까지 좋아요. 그렇죠. 빈집이에요. 차량도 지킬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젠지가 지금 메타, 사냥꾼 메타를 이해했다면 이 팀을 잡으러 가는 플레이도 괜찮아 보여요. 네. 자, 피오가 캐롯 기절시켰죠. 그렇죠. 여기서. 자, 그렇죠. 킬을 조금만 더. 갑시다. 네. 지금 자. 자기장을 맞으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체력 회복할 시간만 주어졌으면 됐거든요. 네,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킬포인트가 필요한 젠지예요. 자, 욕심이 날만해요. 싸움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붙여봐야죠. 야, 자, 왼쪽에, 왼쪽에. 네, 왼쪽에. 오, 저. 자, 아직까지 안 쏘는 이유는 전체적인 정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숨어있는 거 체크하고 확킬 내고. 자, 확킬 낼 수 있죠? 자, 뒤로 빠져야죠. 자, 그리고 북으로 튀었습니다. 오, 피오 위험해요, 피오. 예, 어유 너무너무 해. 아, 이거 비집고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GEX가 뒤쪽에 판사집으로 다시 빼버리게 되면은 아, 이 왼쪽에 있는 젠지 그 다음 서클 풀어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로족 쪽 그 빗면으로 가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인펜트리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네. 그물만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엘리먼트 미스틱이 지금 데토네이션 게임의 화이트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동쪽 주도권을 확실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풀어가기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자, 지금까지 오래 참았잖아요. 정교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걸 네. 잡아먹기 위해서는 무조건 손실 없이 손해보지 않고 완벽하게 싸먹는 구도가 나와야 돼요. 발소리. 자, 보여요, 보여요. 자, 발소리 체크. 누워있기 때문에 세스 선수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수리탄 있죠? 자, 한 명 기절하면 그때부터 스타트예요. 네. 엘리먼트 미스틱. 조금만 사냥 시작! 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엎드려서 네. 반동 줄이고 이쪽 각 볼 수 있는 이너 다 체크가 되면 여기 뒤 메타 박내 선수 이야기 들어볼까요? 메타 트위트 자 데미지 아, 넣었고 왔어 거기 간다 나 일로 글로 갈게 좋아요! 난간 더 땡길게 자 포탑 봐줄게 포탑! 박해 좋죠 좋죠 깔끔해요! 자 사냥 성공! 오른쪽에! 봤습니다! 자 이러면 주소 먹으면 치킨도 네.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진짜 괜찮은 상황 만들어졌어요. 자 엘리머스 미스틱 발동 걸렸어요 지금. 자 키라비는 충분히 살릴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긴치 차량 타고 주유소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젠지는 힘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네. 이거 회전 못한다. 승부처예요. 승부처예요. 아, 아직 그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해서 모두 다 잡아줘야죠. 아, 그런데 미고 선수에게 당했습니다. 아 이거는 젠지의 수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건데 방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인펜트리 오케이 너희 방비 다 되어 있었어? 우리도 돼 있지롱 하면서 왔어요. 자 막내가 기절했지만 살릴 수 있는 위치고요. 자, LYG 현재 LYG 5킬 기록 중 인펜트리가 LYG 쪽으로 붙어주다가 다시 남하합니다. 티엠바 지금 플레이까지 해주고 있는데 아 이거 막 차량 바퀴 차량이 터집니다. 야 진짜 네 그 너머에서 기절당하고 있는 걸 소생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엘리먼트 미스틱 전력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네. 템바가 지금 종횡무진이에요. 인서클 내부에서의 운영도 우리는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영역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인원이 자, 일단 무리 자, 지나인 베릴. 청광탄 넣었고. 자, 화장실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베릴. 킹과 베릴. 아! 여기서 마무리되네. 그냥 혼자 있는 걸 보질 못해요. 네. 그냥 네. 다 들어옵니다. 네. 그게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VR루 기블리가 잘했던 플레이들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팀들, 다른 해외 팀들이 더티복싱에는 진짜 일가견이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저는 글로벌 e스포츠 엑셋, GEX가 이 LYG에 남아하는 걸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져요. 그걸 막아내야 이 도로 주도권을 다 통제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치킨 먹는 플레이 가능한 건 GX인데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자, 네, LYG가 붙어주죠. 예, 못 막으면 치킨 뺏긴 거예요. 뒤에 있는 백업 자원들도 앞으로 붙여주고 있어요. 라이딩 샷 하면서 라이딩 샷! 라이딩 샷! 아, 이거 그냥! 레오 선수가!
자, 몸만 맞추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치킨 레시도 먹는 겁니다. 왜냐면 뒤쪽에 인원이 한 명 더 빠져 있기 때문에 시간 좋아요. 시간 좋아요. 같아요. 시간 좋은데 이걸 뒤 자, 그렇죠. 자, 하나 하나 차근차근. 어, M16? 뒤쪽으로 다시 빼고 얀니의 수류탄 좋은데요? 좋은데요? 하나 더 날아오죠? 얀니! 하나 더! 아! 정확하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숫자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갖기 과연 상황이 아니면 어? 저 크레이지 아니 왜 이렇게 서로 멸망전을 하고 있어요 크레이지. 아, 메가 마무리됩니다. 인펜트리가 재미봤어요. 근데 이거 인펜트리 내려와요. 이런 플레이 보여주면 인펜트리 꼭 차량 이용해서 밀어버리는 팀이거든요. 인펜트리 출동 하나요? 롱스커가 합니다! 네, 자, 들어가죠. 붙여줍니다. 그리고 쿼드로도 지금 컬슬이 있는 쪽을 지금 하나하나 타격하면서 뚫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내려가요! 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다 봐야 돼요! 수류탄 4개! 오! 얀니! 가16! 16! 아, 여기까지! 자, 아, 그러면은 엘리먼트 미스틱이 신나는 상황이에요, 이거. 네. 오케이. 인펜트리. 아, 엘프스도 탈락이네요. 자, 그래서 엘리먼트 미스틱에게 희망을 좀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쿼드로도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난해한 지금 숙제를 받았어요. 자, 주유소 쪽에 여전히 엘리먼트 미스틱 키라브이는 언덕까지 붙었습니다. 자, 기절을 해도 충분히 소생시킬 수 있는 위치. 그리고 키라브이 선수가 먼저 멀티 포지션을 잡았죠. 네. 자, 이것도 도전이거든요. 자, 랩타. 자, 이거 술탄 술탄 뚫어내기 위한 안에 넣어줬어요. 하나 더요. 하나 더. 버려야 돼요. 램바 쪽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앞에 있는 정만 정리하자고 생각하고 지금 체력회복 방합에서 봐야 되거든요. 자, 포탑 포탑. 뒤에서 포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키라브이도 한번 맛보러 왔는데 뒤쪽으로 빼줬고. 아, 이 상황에서 또 다섯 번째 서클에서 또. 네, 대박 게임 지금. 이 서클 플레이 운영도 좋네요. 힐끔 힐끔 보고 있죠. 자, 나무바닥 나무바닥 나무바닥. 디락스 해줘요. 디락스 해줘야 그렇죠. 돼요. 하나 더. 자, 야차 붙였습니다. 아, 템바도 와요. 자, 빨리 정리 안 하면 엘리먼트 미스틱이나 지금 그렇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수류탄 나옵니다. 네. 자, 티안티안이 수류탄 던져주죠. 파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 아, 저 사이에 어떻게 틈이 있었나요? 와, 아니, 위치 봤어요. 위치 아니, 봤어요. 와, 지금 방금 뭐 문틈 사이로 쏜 건가요? 그 정도로 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해냅니다. 네. 자, 자기장 바뀌었고, 자, 돌무더기를 먹어야 돼요, 이러면. 자, 이번... 오른쪽 도로에 돌무더기를 먹고 포탑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템바 게이밍이 보급도 먹고 해서, 아, 쉽지 않은데요, 게임. 여기서 이동하는 딱 인원들만 손해보지 않고 인서클을 하고 나서 자리 잡으면, 티엄바 게이밍이 오히려 반대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엔투스가 전멸하는 장면이에요. 아. 수류탄과 차량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 붙여주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엘리먼트 비스틱의 래쉬와 키라브이가 기절을 당했어요. 아, 그리고 포지션 먼저 벌리자마자 지금 기절이 연이어 일어났고 그 틈을 또 놓치지 않고 템바 게임이 이것도 치킨각이에요. 자, 티안티안 킨치 엎드려 있어요. 플레이가 진짜 무결점인데요. 근데 티안티안 네. 기절. 자, 각을 벌리면서 계속 백업하는 자원들을 하나하나 서로서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끊어줬을 때 엘리먼트 미식이 좀 더 하나하나 좀 빼먹는 플레이라든지 기절 로고를 같이 띄워주는 플레이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가만히 있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강력해요. 자, 아, 이거 머리를 내밀면은 바로 잡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저지대다 보니까 막내 선수도 함부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거 돌무더기 쪽으로 각을 벌렸다가 이거 심대한 타격을 입었어요. 자, 인펜트리 현재 8킬, 롱스크 선수가 혼자 5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살리네요. 와, 중요한 인원이다. 티안티안을 살려라. 그렇죠. 네. 템바 게이밍 또 MK14가 있기 때문에 기습적인 기절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위치에서는 차량이 가장 중요하긴 하는데 엄폐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모션을 지금 취해주고 있죠. 자, 돈독이 차를 일단 댔어요. 티안티안. 자, 린 선수가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핑 찍혔어요. 이거 고개 더 내밀면은 구별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일단 막내와 킨치의 거리는 굉장히 멀고요. 이거 저, 약간 이거 린 선수가 어그로 끌고 이쪽에 왔는데 들킨 거 아닌가요? 네. 와, MK14 지금 불을 붓고 있습니다. 린슈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좀 더 엘리먼트 베이스틱이 활용을 해야 마지막 치킨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치?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2위 이렇게 끝날 수 있거든요. 자, 막내가 중앙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자, 킨치 위치를 린이 알고 있을까요? 엘리먼트 미스틱이 이거 치킨 먹기 위해선 인펜트리가 힘을 내줘야 돼요. 맞습니다. 롱스커. 자, 데이 2 때 교체돼서 왔는데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자, 여기서 터지기! 막내! 막내 킬! 자, 살아야 돼! 근데 킨치가 에미백 또 기절시켰고요. 자, 린이 킨치 잡으러 와요. 자, 이거 인펜트리가 TM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거? 자, 킨치! 끝까지 근데 오른쪽에서 와요! 린이 와요! 이거 알고 있나요? 아, 킨치! 조금만 집중했어! 인펜트리! 10킬입니다. 10킬이에요. 아, EJ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팀들입니다. 킬링 스프리에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살려가지고 또 3대3이죠. 자, 오토바이 타고 각 벌리는데 이거 끊어줘야 됩니다. 인펜트리 끊어줘야 돼요. 아래쪽으로 지르니까 여기서 한 대! 오! 지아오양! 자, 천하의 티안바도 이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둘 다 HP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사이드 쪽에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쉽지가 않고요. 이걸 진짜 과감하게 파고들면서 자, 지르는데요, 린슌! 자리를 만들어내고 치킨을 가져가는 상황을 만든다면 진짜! 자, 양각인데 이거 잡히면 큰일 납니다. 네. 치킨 놓쳐요. 자, 이거는 이거 천하의 티안바도 어려운 상황. 아, 뛰어내려왔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양각이에요. 이거 못 버텨요. 네, 3대 1입니다. 근데 MK1살 한번. 자, 수류탄을 멀찌감치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어그로를 지금 앞에서 잘 끌어주고 있죠. 네, 재영 선수가 위쪽에서 쏴주면서 반대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 임팩트리. 치킨을 획득하고 있는데 모두 두 자릿수 이상 킬을 기록하면서 치킨입니다. 아, 이번 매치 너무 아쉬웠던 게 엘리먼트 비스틱이 각을 벌리는 그 와중에 그 인펜트리에 미리 각을 벌려놓고 매복을 시켜놨던 플레이에 연이어 무너지게 되었고, 인펜트리까지 치킨 먹으면서 중국팀 네 팀이 지금 연이어서 네 개의 매치에서 치킨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네. 중간중간 드는 생각이 와, 이번 진짜 중국 강력하네요. 네, 끝까지 싸움, 치킨 싸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치킨의 주인공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한 캠버케인. 와. 계속 같은 주연. 이런 드라마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팀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매치까지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섯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